종백이! 그렇지. 딱 돼,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어디서 도망을 가. 한번 더! 자, 아우더드 이어서 갑시다. 이번 하루 11호 하네요. 벌써. 저번에 내가 녹화 돌려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쪽 방향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갔잖아요. 이쪽 방향에 도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템 판매할 때 활도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서 활을 구매하도록 하죠. 근데 무게가 아슬아슬하네? 나 무게 여유가 있을 줄 알고 오늘 다 갈라 그랬는데, 돌아갔다 갈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집에 갔다 와야겠다. 물건을 못 가져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저기, 한 명 있는 거. 내 눈치 못챈 녀석. 제거하고, 돌아가서 아이템 정산한 다음에 오겠습니다. 나도 녹화 돌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왔었나? 창든 애가 한 명 아, 여깄네. 얘를 내가 못 알아봤어. 못 알아보셨어. 공격키를 한번 눌러서 공격모션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좀 성가시다. 아, 가방 때문에 좀 무겁네요. 버려주고요. 그때를 노리는 것 봐. 안 되지. 이젠 잡몹들로는 안 돼요. 어? 이젠 안 된다고. 이젠 안 돼요. 아, 이거는 너무 나약하다. 아, 헌급 조각 잘 준다. 일단은 가방 매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급 조각은 당장은 전부 다 붕대로 만들죠. 그리고 붕대랑 물약도 좀 사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지쳐있어. 지금 지구력도 반이고 체력도 한 20% 정도 빠졌거든요. 전체 체력이 자줘야 될 것 같아. 돌아갑시다. 아니 이게 무엇인고? 소금 수정? 자갈벌레 나왔다. 야 대박. 여기도 있어. 저거 캐기만 하면 자갈벌레는 그냥 랜덤으로 나오나봐. 철광맥. 야, 작은 사파이어 나왔어. 도전과제 달성 주맥. 야, 강철조각이랑 같이 나왔네? 좋은데. 이건 뭐야? 나 이럴 의도가 없었는데 엄청 캐고 있잖아. 철조각 따위로 이렇게 무게 먹는 거 오버 아닙니까? 여기 상자도 있네? 야, 황송하다, 황송해. 철조각 좀 아껴둘까? 무게가 52. 여기다 하나만 옮기자. 아니. 곡괭이. 좋다, 좋아. 가자. 이거 뭐야? 풍부한 철광맥? 3개 나옴. 아, 이게 풍부한. 이거 좀 랜덤이 심한데? 일반 철광맥도 3개 나오지 않았어? 이게 뭔데 여기 죽어있니? 이거 저 녀석을 죽인 녀석이 날 노리진 않겠지? 아우, 한숨 잤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에서 우리 모피텐트 잘 썼고요. 해제합시다. 마침 어두웠기 때문에, 오래 잤기 때문에 다 회복이 됐네요. 집에서 잘 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제 정산을 해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물약도 만들어야 되니까 물통 하나 더 사겠습니다. 일단은 나의 이 낡은 어널도와. 이거 75원이나 해? 야, 엄청 비싼 거네. 이게 내가 끼고 있는 기도대검이랑 같은 금액이네. 의외다. 나 이거는 좀 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스펙인 줄 알았는데. 아쿠아마린 아까 강석에서 캤죠. 그리고 크로아상 화염 버프를 제공하고 은신 효과를 향상시켜준다. 필요 없어. 은신은 안 쓸 거고 화염 포션은 기름 하나면 3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고기 팔아주고요. 오다가 베리도 많이 캤습니다. 베리는 편집했지만 향신료 벌레. 향신료 벌레 가격이 싸니까 두고 있자. 냄비에 가죽도 둘까? 강철조각 두고. 화살이 많으니까 화살을 못 파는 게 좀 아쉽다. 해초 화염석. 작은 사파이어. 야, 이거 보석은 금액이 똑같나 보네요. 사파이어는 왜 있냐? 내가 언제 먹었대? 내가 언제 먹은지도 모르겠어. 자, 이렇게 하고요. 물통 하나랑 기름 주세요. 기름이 없구나.
자, 거래합니다. 헝겊조각. 너 기름이 젠이 안 됐나 보다. 기름이 아예 없네요. 헝겊조각이랑 좀 붕대는 만드는 거랑 일실링 차이 나죠? 어딨어 붕대? 여기 있죠? 근데 일실링 차이 나도 괜찮은 것 같아. 가져갑시다. 돈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체력 포션을 만들기 위해서 자갈벌레 하나랑 피보석을 두개 가져가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무거울 것 같아. 이 정도만 가져가고요. 딱 필요한 거 적재적소로 가져가죠. 너는 왜 화살을 훨면서 화살을 안 사가냐? 이해가 안 되네, 얘는. 너 활이 젠돼 있지? 단순한 활. 다 단순한 활이야. 초심자용이야. 일단 활 다시. 활 3개 팔고 하나 샀는데 오히려 손해야. 금액적으로. 자네는 기름이 없구만요. 너가 기름을 안 팔면 어떡하냐? 인계철선을 한번 만들어 볼까? 나 이런 것도 만들고 싶다. 그럼 돈 있으니까 인계철선이랑 나는 송곳니 도끼가 갖고 싶은데? 대형 도끼밖에 없어. 도끼 일반 도끼 한번 낄래. 그리고 방패 없냐? 이렇게 한번 사가자. 전무기 너무 많이 썼으니까 새로운 무기를 보도록 하죠. 개인적으로 그냥 도끼가 보고 싶어서 사는 겁니다. 자, 이제 뭐된 거야? 돈이 이래도 조금 남네? 남는 건 다음에 쓰고. 게임이었냐? 자, 일단은 체력 포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붕대 만들어주고요. 송곳니 도끼, 인계철선 덫이랑, 뭐, 도끼랑 방패 다. 이거 너무 많아지면 불편하겠는데. 이게 방패네요. 둥근 방패를 넣어야 되네. 포식자의 뼈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도끼는? 도끼는 일반 도끼에서 만드는 거다. 야, 포식자의 뼈가 많이 들어가네. 좀 중요한 거였네. 21이야. 괜찮네. 1.1입니다, 공속. 출혈 효과도 부여하고요. 출혈 효과 좋다. 투구는. 허템 투구에 팔라듐 조각과 아몰라이트가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이게 투구야? 디자인이 좀. 뭐,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은, 상점으로 왔습니다. 노동자의 후드를 사고, 약탈자 마스크를 산 다음에, 이거를, 어딨어? 분해해보자. 어떻게 분해하지? 아니. 분해하는 방법 없어? 이렇게 하는 건가? 아, 이런 헝겊이 하나 나와? 이렇게 나오는구만. 이걸 분해한 이유는 인계철선 덫을 만들기 위해 분해한 겁니다. 이거 덫이 4개가 됐죠? 요건 몰랐지. 도전과제. 이걸 인계철선 덫은 이제 4개고요. 등록할까? 알키에 등록합시다. 나 완벽한데? 아, 여기 있네. 이거네. 아, 내놔봐. 철선용 못 나무 어딨어? 여깄다. 아, 철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야, 이제 완벽하다. 함정이면 함정, 활이면 활, 회복이면 회복, 완벽하다. 강하다 지금. 자, 일단 여기까지 왔고요.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돌아가서 일로 갔죠. 이번 일로 한번 가봅시다. 예. 저쪽 길로 복수하러 갔다가 우연히 길 찾아 절로 가고, 그 다음에도 절로 갔는데, 여기도 길이 있기 때문에, 저기 입구 보이죠? 멀리. 그냥 입구인가? 여기도 똑같은 위치 함정 있네요. 들어가자, 그냥. 여기 다른 입구네. 여기도 아무도 없네. 뭐야? 모임? 야, 옷 입었어, 얘. 잠깐 우리 잠깐만 대화로 해결하자. 자. 너 튼튼하구나. 보통보다 훨씬. 뭐야, 왜안 때려? 안 되지, 댕댕아. 비빌 언덕이 아니란다, 이제는. 응? 제법 잘 때리는 것 같긴 한데, 주제를 알아야지, 응? 응? 어, 야, 제법인데, 종백! 잠깐만. 지구력이 후달려.
잘 가시고요. 이제 이 정도 노피격 아니겠습니까? 아, 야. 내가 원하는 거 나왔다. 이거 2개 가져가야죠. 도끼랑 방패 만들려면. 기대하는 게 많아, 내가. 여기다 입구에다가 배치해두고 가겠습니다. 근데 나, 붕대는 가져가야겠다. 너무 없다, 지금. 화살이랑, 아이템. 아예 아이템. 곡괭이 필요 없죠? 화살 15발이랑, 이거 넣어주고요. 식량 넣어주고요. 넣어놔, 넣을 거 넣어놔. 그리고, 붕대랑, 어딨니? 인계철선 더, 되냐, 무게? 야, 무게 망, 어, 야, 뭐야. 미친 게임 아냐? 분명 없는 걸 확인했거늘. 한손금이라 빠르구만. 어쭈. 제법인데. 방어 깨고 어디서? 야, 감히 밥 먹을 때 노려? 상도덕도 없는 녀석이네. 자, 이거 갈아버립시다. 야, 세개 나온다. 옷 넣으니까. 아, 모자가 하나였구나. 이제 안 나오겠지? 또 나오진 않겠지? 물약이 있을 텐데, 네, 여기 있네. 물약도 옮겨줍니다. 야, 물량 넣으니까 아슬아슬하네. 이것도 붕대로 만들어버려. 어때, 무게 이제, 아, 무게 똑같아. 빼고 싶은 게 없는데, 나는. 화살이라도 좀 넣어야 되나? 화살이 좀 많이 먹네. 자, 갑시다, 이제. 아, 템 정리하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이 뭐야, 이 문은? 이 게임이 문이 거의 상호작용이 안 되네요. 네. 왜 있는 거냐, 대체. 아, 거긴가 봐. 여기서 망치맨 나왔던 데네. 집마다 하나씩 있으려나? 여기는 뭐 상자고 뭐고 아무것도 없네요. 붕대는 하나 감자. 붕 너무 많다. 너무 쉬워졌어. 내가 게임을 너무 많이 이해해버렸어. 혼자 있니? 아, 뭐해? 뭐야, 왜 줌이 안 돼? 뭐야? 아, 버그가 많은데. 아, 뭐야, 왜 이래, 이거? 됐다. 이리 와. 공격 모션이 어떤 건지 잘 구분이 안 된다. 다 잡아서 이제 없을 것 같은데, 별로? 이 방어가 오래가나, 내 공격이 더 나은가 보자고. 풀렸지. 안 되지. 어, 물 나왔어. 이걸로 물 5개. 돌아가서 넣고 오자. 뛰어. 됐지? 이제 괜찮겠지? 3일이나 남았는데? 돈이야, 뭐, 연금술로 벌면 되니까. 무기는 좀 재료로 만듭시다. 탐험가의 랜턴. 오, 상위 랜턴 나왔어. 별보석. 어, 크림푸더 나왔다. 송곳니 방, 아. 아이씨. 진작에 나올 것이지. 왜 지금 나오는 거야? 근데 기본으로 방패랑 도끼가 필요하네. 어째 도끼가 너무 가격 대비 약하다 했는데. 메이스에 비해 너무 약하다 싶었는데 업그레이드가 되는 제품이었구만. 저거 사람이구만? 어? 뭐 들고 있는 거죠? 발사탄인가요? 아, 여기 오늘 버그가 많냐? 베타 버전 패치했나? 제가 세이브 파일을 따로 백업해 놨거든요. 자꾸 사라진다 그래서 경고문에. 뭐야 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오, 얘 튼튼한가 보다. 2대나 맞았는데? 뭐 반응을 안 해?
뭐야? 개우구잖아, 뭐야? 뭔가 하려 했던 것 같은데 말이야. 뭐야, 이름이? 얼음마녀래, 얼음마녀. 터민. 만화석 갖고 있네요. 니가 갖고 있는 무기는 못 가져가나 보다. 아, 짜증나, 진짜. 무게 왜 이러냐, 진짜. 1.5 남아먹어? 가방 들고 다녀야겠다. 안 되겠다. 야, 이거. 랜턴에도 등급이 있구나. 신기하네. 랜턴은 내구도만 변했죠, 지금? 여기 서 있었는데. 뭐야? 아, 뭐 길 다 막아놨어. 저 문 여는 열쇠 먹었잖아요, 저번에. 그 짱센 놈한테. 근데 그 녀석이 열쇠지기였나봐. 별로 센 놈이 없네요. 마녀 같은 게 나오긴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센 건지 약한 건지도.